자, 올라오세요. 자, 설명을 한번 다시 할게요.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아, 세상에. 종이 인형이세요? 좋아요. 종이 인형이세요? 좋아요. 좋아요. 봐봐, 얼마나 할 줄 제가. 자, 좋아요. 파이 파이. 둘, 셋, 넷. 자, 더블 하면은 자, 종이 인형 화이팅! 화이팅! 종이, 점핑은 김혜수야! 이야! 발라스! 발라스! 다리! 음악 꺼! 음악 꺼요. 와, 이거 운동이 엄청 되네, 이게. 근육이 많으신 남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생각하시고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 제일 못해요. 와, 난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점핑 머신을 처음 해보니까 아, 이거는 생성질이 나요. 자, 갑시다. 뭐라고? 피부에 트러블이 많다는 건 노폐물이 많다는 거예요. 노폐물 빼지 마세요. 아, 선생님. 네. 그럼 이게 운동은 노폐물을 제거도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 빨리. 당연하죠. 아, 그 빨리. 제 피부가 좋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노란 작가님 다음에 오세요. 대충 하면, 대충 하다 걸리면 죽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올라오세요. 갑시다. 자, 올라오세요. 갑시다. 난 했잖아요. 한 번은 쉬어야죠. 아, 예, 지금 쉬었잖아요. 물 마셨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끝났어. 아니, 시간이 지났어. 그럼 끝났어. 시간이 지났어. 저 죽이지 마. 갈 거예요. 크레이지 머신. 아, 예. 와, 와, 잘 와. 사진 좋은데? 진정하지 그랬어, 그럼. 자, 여기서 두 분이 지금 뛰실 때 무릎 올리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뛰게 되잖아요. 네. 엉덩이를 뛰는 게 아니라 배를 차셔야 돼요. 배를? 네. 배? 네. 다리가 귀엽게, 이렇게. 시작! 오케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좋았어! 뭘 나를 경쟁 상대로 삼아! 우리 형님들이 나를 미쳤나봐! 나야, 중요한 건 노래 시작도 안 했어. 힘 빼지 마. 노래에 맞춰. 한 번만 더 경쟁 심리 유발해봐. 가만 안 둘게요. 자, 지금 이제
대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좋아! 몽롱! 날카면서 보이지 마. 실망할 거야. 일어나. 일어나! 내가 원래 땀이 원래 안 나는 사람인데 와 지금 땀이 나고 있어. 저는 원래 땀이 많아요. 원래 땀이 없었는데 운동하면서 땀샘이 열려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원래 땀이 없었는데 운동하면서 땀샘이 열려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때요? 어때요? 털이에요 어때요? 땀. 털이에요 어때요? 땀. 털이에요? 땀이에요 땀. 눈열이야. 아우 깜짝 시커먼 게 있어서 깜짝 놀랐네. 선생님 이게 네. 제가 해봤던 운동 중에 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칼로리 소모가 많고 가장 임팩트한 운동 같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다이어트 되겠는데. 이거 지금 체력이 안 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지금 10개 남았거든요 근데. 원래 40분 수업인데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네. 그냥 우리 저 팔씨름이나 발씨름 이런 거 어때요? 그럼 허벅지 씨름 선배님 이기시면 네. 수업 그만하는 걸로. 아, 진짜? 진짜로. 아 당연하죠. 단판이에요? 단판. 자주 사왔어요. 잠깐 힘이 벌써 들어가 있네. 아. 진짜. 뭐 욕심이 그득하신 분이네. 어차피 만지지 마세요. 어차피 욕심이 그득해. 욕심이. 아 욕심 안 들었어요. 누가 심판해줘요? 잠깐만요. 아니 힘 준 게 아니라 그래 힘 줬어요? 예? 그래 힘 줬어요? 예? 진짜 줬죠? 누가요? 선배님 힘 주신 거예요? 선배님 힘 주신 거예요? 네 줬어요. 근데 엄청 세네. 진짜? 진짜로. 잠깐만. 아니 선배님 아니요. 진짜요? 나 좀 바꿔서 해봐. 잠깐만. 잠깐만요. 시작. 오! 아 진짜! 아 장난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걸으면! 근데 이게 엄청 세. 진짜. 그러면은 우리 걸으명 씨가 에이. 원하는 사람 딱 세 분 선정해서 네. 하나 둘 뭐요? 하나 둘 여기 여기 셋 하나 같이 해보세요. 둘 셋 내 1등 안 나오네. 본인들이 자초했어! 자 준비! 자 가자 준비! 5, 4, 3, 2, 1,
왜 이걸 날 시켰냐고. 왜 이거 갖고 왔어. 어? 와, 저 무섭다.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 거라고 저기 써있잖아, 저거 봐. 지필이 빨리 나와서 해. 해, 아까 하고 싶었잖아. 빨리 나와서 해. 나태해졌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앉아요. 어! 신발 벗고 앉아요. 스트레스 있으세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잡으래! 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선생님. 네. 어, 정말 저는 이게 이제 탄성으로 올라온 힘이라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난, 지금 딱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아, 이 정도 땀이랑. 속편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정도로 힘들어요. 네. 와.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옆으로 왔을 때 계속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네. 우리 혈액순환할 때 여기 허벅지 이쪽, 엉덩이 쪽은 네. 사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붓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고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정말 아까 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니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어요. 야, 그래도 이거를 이제 어떤 취미로 배우려고 한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려고 했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뭐 추천해 준다면 그런 말 있을까요? 정말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이라서 머신 스타일도 뛰지만 혼자 뛰는 거는 사실 요즘 좀 비대면 많이 하지만 아,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호흡하면서 뛰면은 정말 더 배로 재밌는 거예요. 아... 네. 요평의 쏠쏠한 이중생활 오늘 또 우리 김혜선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예. 역대급이에요. 최근에 대한 것 중 제일 단시간에 힘있었지. 어. 다시 하라고는 하셨어요? 다시 하라고 이거를? 하라고는 하셨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거든. 첫 번째 할 때, 이게 뛸 때, 그 다음 세 번째 지나니까 조금 약간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나 세 번째 할 때 좀 더 가볍지 않았어. 첫 번째부터. 적응된 느낌. 한번 진짜 재보실까요? 재볼게요. 재보겠습니다. 나도 신기해. 야, 89kg! 어, 진짜? 네. 90, 아, 90.91kg. 아까 90.9kg였어요. 오. 어, 진짜네. 응. 그죠, 달라졌죠. 근육량이 왜 늘었지? 우와. 체중이 빠진 거 봐. 어, 체중 빠졌잖아, 이거 봐봐요. 체중이 21.9에서 20.2까지 빠졌잖아. 우와. 1.7이 빠졌잖아, 그죠? 아니, 이 점수 봐요. 와, 3점. 우와. 너무 웃기다, 이거. 우와. 근데 허벅지 왼쪽만 체중이. 아, 왼쪽만. 왼쪽만 쐈다.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저도 신기해요, 이거. 아. 우와. 3점이 늘었어. 우와. 아니, 이분은 골프도 하시고, 리듬 체조도 하시고, 신수지 씨 아닙니까? 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엄청나시네요. 오늘 그 엄청난 걸 하실 거예요. 누가요? 아이고, 성님! 아이고, 아이고, 성님! 아이고! 팔을 쭉 펴고 돌려서 온 것을 다시 안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그렇지! 자, 올리고 돌려서 손만만 펴면 옳지! 돼요. 옳지! 너무 잘하는데요? 저 동대표 나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긴 리듬.